네, 이번에는 예. 1964년 64년 네. 9월 22일 형은 김씨고요. 김씨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이 방송 쪽도 하시고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아, 방송. 네. 생년월일은 없어요? 생년월일 드렸는데 잠깐만요. 9월 22일이요. 9월 22일. 근데 이분은 조금 뭐 금전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여자로서는 좀 박복하다. 아, 박복하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운 신랑이겠죠. 이제 여자분이니까 신랑 남자운이 부족하고 남자에 대해서 박복해요. 그리고 자식도 그닥 뭐 이렇게 자식복도 뛰어나질 못하는 분. 근데 자기의 이런 사주적으로 봤을 땐 자기 명성으로는 충분한데 혼자만 있을 땐 괜찮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분. 그리고 이분도 이게 보면 너무 많이 슬픈 분. 막 이분 사주 되면 막 눈물이 막 흘러요. 그냥 말 못하는 속사정이 많다. 그리고 이분은 관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관제가 들어오고 앞으로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분은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아요. 왜냐면 아까 코미디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한테는 남 앞에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이지만 이분 자체는 남을 웃기기보다는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눈물이 많은 분. 굉장히 서글프고 여자로서 살아가시면서 여자로서의 복이 없으시다라고 보여지고 건강도 조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 이 극심한 이 스트레스로 오는 이 질병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불쌍해. 이분. 누군데요?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불쌍하다. 예, 나 많이 불쌍해요. 눈물 나.